몇 번인가 하여튼 역사학에서 모던 근대란 오늘날도 근대야. 사회학자가 근대가 오래되다 보니까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를 일반적으로 근대라고 그래요. 18세기 말에 비유해. 그러면 19세기, 20세기, 21세기 상당히 길잖아. 오래되다 보니까 1914년부터 1918년까지가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요까지를 근대로 보고 사회학자들이, 그리고 1920년대생부터는 현재 80대 후반 90대 현재 살아있다 해서 현시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현대래요. 이건 사회학자들의 구분법이고 역사학계는 현대라는 구분법은 없어요. 다 모던, 근대야. 전부 다. 지금도 근대야. 근대 시민사회 이러잖아. 그래서 근대란 정치학자가 해석하는 근대라는 게 뭐냐. 국민참정권에 입각한, 국민참정을 배경으로 한 백성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 뭐 민주주의 사회. 이걸 정치학자가 해석하는 근대예요. 그리고 사회학자가 해석하는 근대란 모든 이들이 똑같은, 뭐 평등사회예요. 그리고 경제학자가 해석하는 근대란 뭐야?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예요. 경제학자가 해석하는 근대란, 아니 문화학자가 해석하는 근대란, 이건 서양 이 계몽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얘기인데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한 사회, 합리화 사회라고 불러. 그 상식이 통하는 사회, 쉽게 얘기하면 투명한 사회. 이게 오늘날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근대 용어 정의예요. 그런데 국사 교과서가 조선 후기 사회를 뭐라고 그러냐면 근대 사회로의 태동기 이런다고. 근대 사회는 아니고 근대 사회로 진행 도중에 있다. 꿈틀거린다 이 소리야. 태동기 이런 용어를 써. 그러면 이 근대의 냄새가 어느 정도 난다는 얘기야. 이게 이 얘기가 전개되는 배경은 식민지 근대화론 때문에 나온 거야. 오늘날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근대 발전을 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지금도. 먼저 합리적인 이성에 입각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 즉 진보적인 형태의 학문이 나왔다. 조선주 후기에 그 진보적인 학문의 대표적인 예로 실생활에 필요한 실학 그리고 서학 이런 걸 드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로 진입을 한다. 대표적으로 대자본가의 성장이 있어. 뭐 뭘 또 팔 거에서 도구. 라고 도구의 성장. 물론 이거 말고도 많지만. 그리고 평등사회 지향과 관련해서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뭐 신분제의 변동이 있었어요.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양반이지. 그럼 양반 평등 이쪽으로 진행 도중에 있다. 진행 도중에. 그래서 근대란 용어 정의에 세 개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문제. 얘가. 얘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조선조 후기 한국 사회가 국민 참정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 뭐 붕당 정치가 나타나고 그랬다가 변질되고 심지어 특정 집안의 권력을 잡는 세두 정치까지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래서 완전히 근대라는 용어를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비록 네 개 중에 세 개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하튼 근대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 이걸 우리 내부의 발전론이 있다 해서 내재적 발전론 이런 말을 쓰고, 아니면 일본이 도운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생적 근대화론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야. 이게 국사교과서의 주장이야. 이게 일제 식민주의 사학의 대응론으로 나온 거야. 이게 오늘날 모던 근대란 용어 정의와 관련된 사연이야. 그걸 국사교과서가 채택을 해. 태동이란 태. 이게 한자로 쓰면. 동, 움직인다. 어디? 이게 태, 자궁이야. 자궁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꿈틀거린다. 이게. 임신 하루, 3일, 5일, 3달, 7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움직임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280일이면, 10달이면 배바깥으로 나올 것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완전히 배바깥으로 나온 상황은 아니야. 배 안에서 움직이는 상황이야. 배바깥으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이들이 똑같은 시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직 시민이 안 되니까 조선 후기가 쓰는 말이 이걸 뭐라 그래? 두루두루두루 백성이다. 그래서 뭐? 두루 서자를 써갖고 서민이라고 한다고. 왜 이러느냐? 이게 평민계층이나 특정한 한 계층의 움직임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 양반이란 지배층에 대응하는 중인 주도하에 누가? 평민이 참여한다고. 사회 변혁을 이래서 두 개 이상의 계층이 연합하였기 때문에 두루 서자를 쓰는 거야. 원래는 조선주 후기만 사용해야 되는 용어예요. 서민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서민 이런 말이 새롭게 사용되는 거야. 그래서 배 안에서 꿈틀거린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백성의 움직임이 커질 거 아니야. 이걸 서민의 의식, 다른 말로 지위, 서민의식 성장, 뭐 지위 향상 이럴 때 서민의식이 성장하는 사회야. 이걸 뒤집어 보면 상대적으로 양반의 지위는 어떻게 돼가는 거야? 얘가 올라가면 위에 있던 애하고 격차가 줄어들 거 아니야? 양반 지위는 하락해가는 세상이라고. 그럼 조선사회라는 것이 신분제에 입각한 사회야. 그러니까 신분제가 흔들리는 거지. 그러면 정부의 이 사회를 통제하는 이유, 정부의 통제력은 어떻게 돼가? 약화되는 때야. 그래서 태동이라는 용어 안에는 이 말이 숨어 있어요. 조선주 후기 사람 물어보면 대개 이게 답이야. 대체적으로. 그렇지. 이 세 개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대체로. 그걸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태동이라는 글자야. 이걸 토론을 7년 해갖고 찾은 글자야, 이게. 그 역사학계는 용어 함부로 안 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질문 잘 봐라, 용어 잘 봐라,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지. 용어를 막 사용을 안 해요. 예. 단어 하나를 써도 고민을 해갖고 쓴다고. 예. 적확했어요. 정확하게 들어맞아야 쓰지. 다른 허점이나 다른 이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면 안 써요, 아예. 된다고. 자, 그게 국사교과서가 표현하는 근대 사회를 태동기, 하나의 단어의 사회냐. 자, 아까 한다는 게 깜빡했어. 뭔가 딴 얘기 하다가 깜빡했어. 11번.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가란, 우리나라의 가르치는 방법은 중국 제도를 따라 중앙에는 성균관, 그리고 사박당, 사기란, 사박당을 두고 지방에는 향규를 두었으니 좋달만하다. 그러나 유독 가가 설치되었다는 말은 들은 바가 없다. 그러던 중 주세붕이, 그럼 뭐야 이거? 서원이었지.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대표되는 서원에 관한 질문이야. 사립중고등학교. 틀린 것. 1.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담당한다. 서원. 되는가? 되지. 선현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담당하는데 아무래도 교육을 보다 더 중시를 해요. 이 사림의 정치적 여론 형성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에. 파벌싸움의 원상이 됐다. 뭐 얘기야? 3. 수령을 보좌할 목적으로 설치한 자문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전혀 관계없지. 4. 영조 때 붕당이 기반이라는 이유로 대폭 정리되게 된다. 그렇지? 300개 이상이. 영조 때 300개, 철종 때 18개, 흥선대원군, 고종 때 600개 이상. 이렇게 된다고. 서원 정리. 파벌싸움의 온상이다. 자, 그게 사립중고등학교 기능에 관한 서원에 관한 장면이야. 다음. 12번.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의 일제 경제정책. 법령이 시행된 시기란 저 법령이 뭐예요? 회사령, 1910년에. 1910년대 회사령. 1. 토지 조사령이 공포된 시기. 1910년대. 되지? 12년, 10년대 그냥. 이 국가총동원법. 이건 30년대 말이지. 38년. 연도는 별 의미는 없고. 민족 말살 통치기. 3. 미국 강제 공출이 나타난 시기. 발악하는 때지. 44년인데 역시 뭐 민족 말살 통치기. 4. 산미증식계획 20년대. 민족 분열기 20년대. 1번 10년대, 2, 3번은 30년대 후반 40년대, 4번은 20년대. 해당하는 건 1번. 10년대. 다음 13번. 밑줄 친 권세가에 대해서. 권력을 갖고 세력 있는 집. 이재현이 도당에서 글을 올렸다. 경기지방의 토지는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구분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녹과전을 만든 지 거의 50년이 지났는데 최근 권세가들이, 권세가란 권문세족을 지칭해,
이제 나오는 얘기인 걸로 봐서. 1. 무신정변을 계기로 몰락한 세력. 2.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세력. 주로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한 세력이란 신진사대부를 지칭해. 3. 도평의 사자를 통해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했다. 되는가? 되죠. 권문세족. 4. 문벌기족. 이건 고려 전기고. 합당한 건 3번. 다음 문제 14. 다음 내용에 나타난 사상. 나는 우리나라 산천이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뭐예요 저게? 지맥 이렇게 돼 있어. 뭐? 풍수도참. 도선으로 유명한 풍수도참. 기업.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도참 기능과 결부되게 된다. 그렇죠. 도참이란 예언이야. 니은, 여러 신에게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지원한다. 여러 신에게. 뭐요? 도교. 도교. 도교는 신이 많아. 디귿,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정치투쟁에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 풍수도참, 서경길치설. 그치? 풍수도참. 돼요. 니을, 오래 사는 거, 불로장생, 현세구복, 이건 도교. 니은과 니을은 도교, 기역, 디귿은 풍수도착. 이래. 해당하는 것 2번. 그래서 풍수 나오면 도교 따라오고, 도교 나오면 풍수 따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합당한 건 2번. 다음, 15번. 다음 종교에 대해서. 요망한 서양 적이. 그러니까 외세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나 봐. 근데 끝에 게 보시면, 한울림 이런 표현이 있어. 어디요? 동화. 유명한 몰락양반 체제의 경주외곽 용담골이라는 마을에서 용담유사. 그러니까 동학 포교용 가사, 즉 동학 찬송가. 동학 찬송가야. 자, 동학에 대해서 틀린 거. 1. 홍경래난에 큰 영향을 준다. 동학은 1860년에 나와요. 홍경래난은 1811년이고 철종때고. 홍경래는 순종, 그리고 동학은 철종되고, 그래서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2. 당시 지배층에서 탄압을 되었다. 혹세무민의 종교로. 그렇지. 1864년 뭐 교주 사형당하잖아. 3.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민간신앙을 포용하였다. 그렇지. 뭐 주문을 외우고 이러는 거. 궁궁울굴이라고. 4.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보구한민을 들고 나왔다. 그렇고. 2, 3, 4는 동학에 해당되는데, 1번은 한참, 한 50년 전 얘기야. 홍경래학은 전혀 관계없어. 홍경래가 난을 일으키는 것에는 무슨 특별한 사상 같은 게 배경이 없어요. 다음 16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 삼남,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편의상 삼남 혹은 하삼도. 이래. 삼남 지방의 은민들이 소요를 일으켜 관원을 협박하고 아전을 해쳤으며 심지어 함흥까지. 끝에 호남 난민들이 주도하다. 그러니까 꼭대기 함흥에서부터 저 호남까지 나타내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 뭐? 1860년 임술농민 봉기. 그 상징이 진주봉기죠. 예? 진주봉기 때 나오는 얘기야. 자, 1.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되지? 5월에 진압하고 난 뒤에. 2. 당백전 발행. 이건 흥선대군 때야. 한참 뒷 얘기야. 3. 전주성. 이건 누구야? 홍경래야. 홍경래. 4. 서북민 차별. 홍경래.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이유는 첫째, 세종체에 대한 불만이야. 첫째가. 두 번째, 수치체제에 대한 불만. 이걸 말을 바꾸면 지방관 수탈에 대한 불만. 똑같아. 수치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지방관 수탈에 대한 불만이나 똑같아. 그리고 네 번째, 전략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목적하에 뭘 갖고 들어온다고? 서북부인 차별. 그건 전략적으로 갖고 들어오는 거야. 서북부인 차별되고. 네 가지를 명분으로 들고 일어나요. 홍경래가. 세조정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뭐 수치에 대한 불만, 그리고 지방관 수탈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서북부인 차별에 대한 불만. 그렇다고. 그래서 사람을 모았어. 자, 다음 17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밑줄 친 이 사람과 이 의학이란. 1819년 이 사람은 일본 해군이 세운 부산 제장병원 원장 마스메야한테 두 달 반에 걸쳐서 이 의학을 배웠다. 처가가 있는 충주에서 40명의 노비를 갖고 있었는데 그 40명 노비로 임상실험을 했다. 나쁜 놈이 오늘날 같으면 처벌받아.
처음 접종한 대상은 두 살 난 처남. 그랬다가 옛날에는 딸하고 엄마하고 애를 같이 낳고 그랬어. 자식을 많이 낳다 보니까 그랬다고. 우리 장모도 그런데 뭐. 우리 장모 큰아들하고 나 큰처남하고 장인어른의 막내 동생하고 동갑이야 둘이. 같이 낳았다는 얘기 아니야. 한 달 차이로 같이 낳았어. 같이 크더라. 같이 컸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뭐 비일비재한 일이야. 그랬는데 그 노비로 임상실험하는 도중에 그 장모가 가진 애가 처남, 어린 처남이 이병에 걸려. 그래서 얘가 이 시험을 해갖고 성공을 해. 자신감을 갖고 서울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종두법. 누구? 지석영. 지석영. 지석영이 종두법 하는 얘기야. 해당하는 건 2번. 종두법, 그러면 누구라고 첫째? 조선주기 실학자 정약용. 두 번째? 종두법을 걸려갖고 죽었다 사는 애가 있어. 4살 때. 귀 밑에 흔적, 곰보 자국이 남아있는. 누구? 초정박제가. 그리고 세 번째? 근대로 들어오면 지석영. 이 세 인물이야. 종두법과 관련된 인물은. 종두법 하는 거야. 그런데 19세기 전반 어디 갔어? 헌종이라는 임금 때 뭐가 들어온다고 중국에서? 괴이한 질병에서 뭐 괴질이라는 이름 아래 콜레라가 한국 사회에 들어온다. 이랬지. 이거를 배경으로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는 드라마 최근에 2편 나왔다. 그치? 그걸 갖고 협력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콜레라. 19세기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을 해. 다음 문제 18. 편은 조선시대 두 시기. 이 시기를 물어보면 다른 시기는 묻기가 힘들어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확실하게 구분되는 때가 있어. 조선 15세기하고 16세기.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져. 예? 자, 가. 문학, 사장을 중요시했다. 건축은 초창기라. 궁궐, 관하, 성곽, 학교 건물 중심. 공예는 뭐 신진사대부로 상징되는 청자백자 중간, 분청사. 그런데 나. 유교 경전연구, 경학에 치중한다. 건축은 서원 건축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 사림, 성리학자들이라 순수 고개를 강조해서 순수 백자가 이 대표적이다. 자, 가는 15세기, 나는 16세기, 이러는 거지. 15세기 조선사의 주도 세력들은 누구? 관악파, 다른 말로 훈급파, 혁명파 사대부계열. 나는 뭐 서원을 통해서 많이 성장했다고 해서 후일 사학파. 혹은 살인파. 그렇죠. 고려 말로 따지면 온건파 사대부계라고.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질 정도야. 15세기 정치는 힘에 의한 정치, 패두 정치를 들고 나와. 나라는 치국을 강조하고, 그리고 16세기 살인은 뭐 유교적 합리성에 입각한 정치, 왕이 정도에 입각해서 해서 뭐라고 그래? 왕조 정치론을 들고 나와. 그리고 뭘 강조해? 수신을 강조해. 수신. 자기가 성략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걸 강조해. 전혀 다르잖아. 15세기는 경험론적 체계관, 16세기는 관념론적 체계관. 이렇다고. 자, 그거 말고도 많은데. 자, 맞는 거. 1가. 진경산서와 풍속화, 조선 후기. 2가. 우리 문학을 집대성한 동문선이 나오는 시기다. 되는가? 되지. 15세기 후반 성종 때. 서거정에 의해서. 시 모음집. 돈 되네. 나,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건 15세기야. 한글을 창조할 정도로 우리나라 달랐다.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 하는 거. 조선 초기. 대표적으로 뭐 서거정의 동국통감이라는 책. 동문선. 이런 것들. 15세기. 4. 나,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개혁론이 제기되었다. 성리학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개혁론이 등장했다. 어느 때? 조선 후기. 실학. 대표적으로 실학. 그래서 맞는 건 2번 문항 하나야. 다음 19번. 다음 두 정책의 공통점. 영조,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안정. 그래서 이 영조의 정치를 뭐라고 그래? 느슨한, 그래서 뭐, 완론탕평. 정조, 왕의 친의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해 군권을 장악하였고, 국왕 직속의 학술정책연구기관으로 규장각을 두었다. 장용영, 무신, 규장각, 문신. 자기 편 문무를 키운 거지. 이 정조의 정치를 이끌어, 뭐,
기준선의 논의에 각한해서 준론 당평. 시시비비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가르자. 여하튼 당평 정치. 1. 학술과 언론이 무시되고 힘을 바탕으로 한, 이건 15세기. 패드 정치라고 해서 힘에 의한 정치. 2. 거듭되는 한국을 통해서 붕당 간의 세력 균형을 꿈꿨다. 거듭되는 한국을 통해서, 이건 17살짜리 어린애가 꿈꾸는 거야. 왕권을 강화하려고. 뭐? 숙종 때의 환국 정치라고 해요. 권력이 비대해지면 확확 뒤집어 퍼버리는 거지. 3. 왕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서 붕당의 폐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왕이 국정운영의 중심이 돼서, 이걸 뭐라고 그래? 타율적 견제와 균형. 탕평 정치라고 그래. 탕탕평평. 사이좋게 놀아라. 그렇지. 4. 언론을 활성화하여 유기적 이상인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건 16세기 사림이에요. 왕도 정치를. 그래서 조선후기 영정조 정치에 해당하는 것은 뭐? 왕을 중심으로 한 타율적 견제와 균형하는 탕평 정치예요. 왕을 중심으로 한. 해당하는 것 3번이래. 다음 문제 20. 다음은 해방 후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이로 인한 영향이나 결과로 적절하. 자, 1945년 8월에 조선 내 한반도 내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47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일 끝에 귀속재산 처리법 제1공의 귀속재산 처리법. 1950년 3월이면 농지개혁안을 하던 때야, 이때가. 6.25 세 달 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을 놓고 일본인이 갔을 거 아니야. 건물 들고 가진 않았을 테니까. 그 건물을 누가 가질 거냐, 하는 얘기. 미군정으로 소속된, 귀속된, 그걸 좀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1.20이 실행을 하는 거예요. 50년에. 그 얘기인데. 자, 귀속재산, 귀속기업. 매수 우선순위는 첫째 그 기업자의 임차인 및 관리인, 그 기업체 직원이나 주식 갖고 있는 놈들.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우선순위다.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관리직 사원, 거기 일반 직원들. 그리고 네 번째 뭐 조합원 및 종업원. 그리고 다섯 번째 농지개혁업에 따라서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 예를 들어서 저 제1공화국의 농지개혁안은 토지소유 상한제 갖고 3정보 9천평이지. 내가 10,000평 갖고 있어. 그러면 9,000평을 제외한 1,000평은 정부가 강제 매입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팔 마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강제로 증발해 갔다고. 그러니까 나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럼 나를. 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야. 그게. 순위는 다섯 번째. 자, 저게 매수 순위야. 귀속재산을 가질 수 있는 순서야. 자, 이게 귀속재산 처리법이라는 게 10에. 이걸 귀속재산을 넘긴다 해서 한자로 불하 이런 거야. 1. 물가 폭락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물가 폭락은 별 관계 없지. 2. 정부 재정이 악화될 것이다. 팔아먹는데 악화되지는 않지. 정부 재정이 도움은 될 수 있어요. 3. 미군정에서 불하 넘김 이 얘기야. 미군정에서 완료되었다. 완료되었으면 귀속재산 처리법 시행령이 안 나와요. 그렇잖아. 4. 지주계층이 산업자본가로 전환하게 된다. 자, 이게 귀속재산 처리에서 중요한 사항이야. 주로 누구한테 넘긴다고? 있는 놈한테 넘겼어. 있는 놈한테. 그래서 후일 재벌이 성장하는 배경이 돼요. 그게 가진 놈들끼리 노는 거지. 가진 놈들끼리. 그런 문제를 알아. 귀속재산이 이걸 넘긴다 해서 불하 이러는 거야. 한자로. 해당하는 건 4번 문안 있다고. 그래서 이 제1공에 의해 기숙재산 처리법 하는 건 뭐 이 유명한 기주를 산업자본가로 부자로 만들어주는 요인이 있다 얘기야. 그게 배경 얘기야.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동영상 할게.